형은 20년 동안 말만 해왔던 공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왔어. 재건축, 지하철 끌어온다고 20년 동안 얘기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공약. 네. 여러분, 원희룡 후보에게 폭격을 지킵시다. 또 들어줍시다. 원희룡 후보에게 넘겨주셔서 그 사이에 제가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지 그들이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원희룡 후보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분들의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은 내일 대한민국을 살며 대한발전을 힘써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가뭄에 끝나고 나서 얼굴만 비치고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한민국 곳곳을 돌면서 국민분들의 말씀을 듣고 대한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대한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여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대한 발전을 말씀했습니다. 원희룡 진짜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은 이번에 반드시 바뀝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대한, 20년 동안 아무것도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그냥 바뀝니다. 4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당을 떠나 인물을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이름을 봐주십시오. 지난 2년 4년 동안 멈춰있던 대한, 인사 잘하신다. 인사 잘하신다. 원희룡 후보는 잘 모르겠네요.